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곡곡곡곡곡곡곡. 아니야, 오늘 곡공 시작을 못하겠다. 미치겠네. 장갑이라도 먹읍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하이. 아, 꼴등하더라도 용병 묶고 더블로 가. 용병이 하나도 안 나왔네. 용병 하나 찾아볼까? 안 나오면 써렌, 안 나오면 써렌, 제발. 한 턴 참아. 황금 용병은 좋은 편이 아니야. 먹어야 되는 거는 실버, 그냥 용병의 심장 먹어가지고 용병 추가하는 게 낫지. 용병 상징은 진짜 나오는 의미가 거의 없는데,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연승을 깔끔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용병을 가져. 용병을 일찍 받을 필요는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지. 하, 일단 3연승은 달려놨는데 용병 언제 나오지? 1라운드 먹어. 용병 발동시켜. 드디어 용병 드가자. 드가라 봅시다. 용병이요, 굳이 막 어거지로 연패 타진 않을게요. 용병의 상징 체력 150, 개꿀. 자, 용병 연패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용병 연패요. 효갈. 여기서 생각을 잘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음 턴에 랩업을 칩니다. 6렙 갑니다. 리롤 쳐서 갱플과 퀸을 찾습니다. 게임 끝. 오, 딱 달달하게 2연패. 자, 집중. 갱플하고 퀸 뽑을 시간 됐어요. 이거 아니, 이게 층강체에서 용병이 뜰 수도 있잖아. 아, 이거 한 턴 아껴야겠다. 안 되겠다. 다음 턴 해야죠. 혹시 유미의 세포들 보시는 분 있나? 거기 보면은 운을 끌어다 쓰는 거라고 있거든. 내 로또 당첨될 운을 거기에다가 쓰고 싶진 않아. 그래. 오, 쉣! 믿고 있었다고! 가자. 하나만. 아, 나와봐, 하나만. 그렇지. 이게 바로 키포인트. 메모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운 넣어도 될라나? 되네. 연운까지는 인정이지. 고라파동 필살기 약하게 막히. 피 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연패를 기가 막히게 딴다. 까본 먹어야지. 여기는 복원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복원 넣으면은 다음번 경기를 이길 것 같으니까 효진으로 그냥 계속 가자. 앞라인만 조금 잡는 정도로만 만족하자고요. 미래를 생각가, 아니, 복원 넣을 걸. 아, 복원 넣을 걸. 문어 여자 좋았어요. 아, 강하네. 문어가 아니라 전략가의 왕관. 그렇지, 이게 오영병 연패나. 아, 좋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하, 다음 턴에 7렙. 이거 좀 약하게 질 거면은 덤블조끼 넣을게요. 아, 근데 너무 세게 맞는데 아프다. 어떻게 이기지? 할만한데? 지금이니? 연패 끊는 거 지금이니? 아, 미포가 뚫렸는데? 약하게 진다? 오히려 좋아. 한 번 더 보상 받는다? 기가 막힌 스토이스. 아, 전략가의 왕관 두 개. 우르곳으로 끊겠습니다. 연패 우르곳으로 끊을게요. 아, 좀 센데.
센데? 아, 좀 센데. 약하게 지는 거 오히려 좋아! 그렇지! 박토르 선생님! 도와주세요! 박토르 선생님!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용병 내려? 아, 근데 이거 쌍쌍발이라 내릴 필요는 없는데? 이걸 팔까?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이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씨, 시각. 이겼다! 이겼다!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호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카인이야? 쫄지 마! 아. 펄쉣! 펄쉣. 아니, 아니. 용병은 아니야. 벗겨. 오쉣 뭐지? 조합? 코잇 뭐지? 뭔 조합이지? 아 무슨 뇌절이야 이거. 아 님들 포원에 두 개예요. 아니 님들 저 포원에 두 개예요. 포원에 두 개. 아니 무시하시네 이거. 멘붕이 아니지. 멘붕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멘붕. 응 아니고요. 문도 기가 막혀. 아예 여기서 다 확인하고 주려고. 야 뭐야 왜 이렇게 아이템 안 줘? 난 여기 바꿀 수 있어. 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모든 게 또렷해. 덱 지금 집중하고 있죠 저. 저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아닌가? 길을 밝혀줘. 이렇게 가자. 이거 어떤? 이거 가고 나중에 카이사 템 챙기는 거 어떤? 기가 막힌 초이스? 왜 내가 대회할 때마 대회할 때보다 집중하는 것 같기는 해. 약간. 등풀 빠지고 돌연변이 발동시켜주고 덧발톱 하나 더 나왔고 코고모 맨디로 빼고 파리키랑 이렇게 간 다음에 우르곶 하나 찍고 이거는 뭐 팔아도 되고 용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풀템 만들어주고 골드 먹어서 다음에 이기면 이자까지. 아니 이건 구렉카야지. 야 빅토르 이성이야. 아니 이걸 쫄아? 이걸 쫄아? 누구야? 야 이거 쫀 사람 나와. 아 진짜 쫄보네 쫄보. 진짜 타릭 풀템이 이거 무섭지 않냐? 이거는 나는 빅토르보다 저 사람 타릭 아이템이 더 무서울 것 같아. 타릭 아이템 보면 기절기절 하겠다. 이게 바로 타릭 풀템. 타릭의 풀템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부터 이거라고 말씀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리얼 딱 근본인데. 그치 이게 진정한 타릭 그 풀템이긴 한 이유가 팀을 강화시켜줘. 그거 맞지. 와, 딱 강하다. 기가 막히네, 처형까지. 총검 카이사 해야지. 총검 집어넣으시고. 아, 그니까, 그 원래 같으면은 전 시즌에 뭐가 그리워야 되거든? 그립지가 않아. 원래는 막, 아, 전 시즌에 행운 그립습니다. 전 시즌에 용족 그립습니다. 어림도 없지. 용벽이 최고죠? 아. 유미까지. 나중에 집행자 넣어야겠다. 나 카이사랑 빅토르랑 쌍으로 캐리 각인데. 이게 앞라인 힐을 또 카이사가 담당해줄 수 있거든요. 은근히 달달하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는 그냥 레이저로. 오 잠깐만. 어? 너니?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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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이, 위치 좋다잉. 설마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개 같은 소리 하진 않겠지? 어휴, 야, 나 니코스 해야겠는데. 나 니코스 해야겠는데. 어떻게 밸류 바꿔야 되지? 학자 솔직히 빼도 돼. 시작해볼까? 내 차례다. 몇 명이 덤벼도 나만 믿어. 아, 이거 지금 애매한데? 여기서 덱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미 내가 거신. 아니, 왜 포원에 두 개가 있는데 자리가 부족한 것 같지? 나 복인가? 이것도 뭐야? 어? 이건 또 뭐야? 이상한 거 있어, 사람들이. 아, 내가 질만 해. 뭔가 변수가 많아, 이 게임. 아, 왜 이렇게 변수가 많지? 유미를 버리는 건 좀 별로지 않을까? 난 유미 홀릭인데. 근데 버려야겠는데? 유미 이성되면 너. 어, 죽었다! 야, 죽었다! 요들 죽었어! 이제 변수 없어! 아, 그나마 졌던 제 변수가 그 유미 덱 때문에 졌던 거였는데, 이제 변수 없죠. 아, 끝났어. 이거는, 이거 용도 아니라서 절대 안 져요. 한번 들어가고, 한번 레이저 징 해주고, 그 다음에 카이사 궁쿨 돌아서, 카이사 궁 징 하고, 그 다음에 빅토르 궁 돌아서, 끝났어. 이거는, 이거 용도 아니라서 절대 안 돼요.